한층 업그레이드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3의 립싱크 무대 보겠습니다. 야 무스턴, 야 진짜 이 무대가 엠넷에서 네. 마마 이후 최고로 신경 쓴 무대라고 합니다. 일산 마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26번 버스 꽃기사부터 립싱크 무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잘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왕자네. 잘생겼어. 26번 버스 꽃기사 립싱크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네네. 아 진짜 눈빛이 선한 음치네. 선한 음치네. 저렇게 강렬했는데 목소리는 소리가 위에서 나는데 네. 립싱크가 공기를 위로 하나도 보내는 흔적이 없어서 맞을 수가 없어요. 야 보낸 흔적이 없다. 공기 박사님이시죠. 공기 박사님. 공기 역학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남잔데. 네. 아하. 저분의 그 치아 구조를 보면 앞에 토끼 이빨이세요. 네. 이 토끼 이빨이 가진 이 싱어가 보여주는 발음의 어떤 특성을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난 이빨이 있는데. 아, 지금 맞나요? 아,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워낙 이렇게 예쁘게 생기셔서 여자분 목소리를 입힌 것 같고 남자분인 것 같아. 근데 가짜인 것 같아. 자, 다음입니다. 과연 고성방가래도 민원 대신 박수를 받을 실력자일지. 아, 고성방가는 음치네. 흥이 없어. 몸에. 자, 립싱크 무대 공개합니다. 립싱크를 잘 봐야 돼, 이 친구는. 정말 립싱크를 잘 봐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붙잡는 널 놔두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박자는 좀 안 맞는데?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아닌 것 같지 않아? 맞아, 내 가슴을 보며 고성방가 사다리창이 아, 이름이 다오신인가? 뭐지? 너무 실력자 같아. 실력자, 나도 실력자 그냥 같은데? 딱 봐도 실력자잖아. 실력자이거나? 실력자이거나? 아니면 립싱크를 진짜 이거 연습 기간 얼마나 줘요? 출전하려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음치로 해서 5개월 동안 준비하다 갑자기 노래가 늘어서 저희가 돌려버린 분이 있죠. 꿈이 가수로 바뀌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예. 가짜가 분명해요. 아, 가짜일 것이다. 왜냐면 립싱크를 하는데 표정이 약간 과장됐어요. 다시 너에게로 이렇게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인중을 굳이 노래 안 해본 사람들은 턱을 당기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고음 올라가면 이렇게 턱을 드는데 가름을 돌 이렇게 당겨서 고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박지영 씨께서 지금 한 노래가 박지영 씨의 노래였잖아요. 네네. 이 노래에 립싱크를 해보셔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아니 내 가슴을 보며
알겠다. 아니 이거 하신 거 봤어요? 아니 그리고 저희끼리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박진영 씨 원래 목소리보다 지금 목소리가 그쵸? 저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니, 그, 너무 죄송스러운데. 더 따뜻하죠? 네, 어떻게 하시죠? 아니, 앞으로 턱을 좀 더 당겨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앨범부터.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본색 중국 화장품 CEO. 연기를 만약 하는 거라면 정말 연기 잘한다. 이분은 미리 목소리가 보였어요, 진짜. 옛날 창법으로 부르시는 분이긴 해요. 아, 대박, 1라운드에서 창법까지 부르는 사람이야. 처음 봤어요. 자, 박진영 씨가 나오자마자 확신을 했던 네. 그렇죠. 바로 그분인데요. 천밀밀 불러, 천밀밀. 진영 형이 얘기했던 창법이 나와. 拥着你，当初温馨再涌现，心已变。此刻是添上了心事。뭔가 갑자기 마그네슘 부족 박진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올드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고요. 네네네.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목소리가 맞는데 네. 콧구멍이 조금 더 벌어져야 돼요. 이 목소리가 나려면. 아~ 네. 자 그러면 유세윤 씨가 이 노래 립싱크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로만 저기 립싱크가 아니라고 본다면 박진영 씨는 지금 창법까지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그게 실제 그다음. 목소리라면. 하지만 저분이 만약에 음치라면 지금까지 싸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머리성처럼. 자 이제 다음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허도사. 지금 건반을 무대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손싱크도 같이 한다는 거야? 이분이 만약에 실력자라면 손을 이제 제가 보면 네, 저분의 연주가 맞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남아 나를 눈물 짓게 해 손싱크만 한 게 아니라 발싱크까지 지금. 발싱크까지. 예. 지금 본인이 안 부르신 것 같은 게 저 녹음하신 분도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 허스키 보이스 있었어요. 예. 그분이 너무 생각났거든요. 허도사님은 네. 제대로 노시는 분이에요. 흥이 너무 많고 이런 데 힘 안 들어가 있는 거 하면. 형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박진영 선생님한테. 박진영 선생님 혹시 피아노 치실 때 페달은 자연적으로 밟아지지 않나요? 안 나온다고 해도? 근데 저분 안 밟았어. 아니 주요! 준수라면 이렇게 나오지. 소리가 안
안 나와도 이렇게 밟잖아요. 그건 아 리듬을 그렇죠. 근데 안 밟아. 근데 건반을 치시는 분들은 페달을 밟거든요. 코드가 바뀔 때마다. 두 분이 오셨다. 압구정 허도사의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어 기대된다. 자 사주 타로. 압구정을 거닐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허도사. 이 사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아닙니다. 오늘 찍고 오신 것 같아요. 옷이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박지영 씨는 어떻게 보세요? 어두워지셨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갑자기 진짜 그 도사를 저 도사로 하니까 갑자기 가짜 같아요. 지금 도사라는 그 닉네임에 대해서는 구속인인지 법무실을 부른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미스터리 3인의 증거 자료를 함께 보셨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사진이 큰 놈이 안 되네. 너무 마지막에 너무 애매해. 박진영 씨와 음치수에다가 가까이 가서 100초 동안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외치면 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하셨죠. 아, 100초라고 하니까. 자, 준비 시작! 천천히 오세요. 아니, 그냥 이렇게 허도사 이상하지? 네, 100% 맞아요. 100% 이상했어요. 허도사 이상하죠? 이상해요. 만장일치지요. 그래요. 정했어요. 뭐야? 우리 계셔. 남았어. 아니, 사는 얘기라도 해요. 78초 남았는데. 허도사, 이상한 사람. 아, 그냥 네. 해줘도 안 써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한 20여 초 만에 마무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찍 끝났습니까? 그냥 딱 가서 물어봤어요. 허도사님이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 다 만장일치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음치수사대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런데 실력자면 얼마나 반전일까? 그럼 큰일이지. 처음에 7번 나오셨을 때 저분이 실력자다 했거든요. 왜냐면 그 여유가 말이 안 되니까. 아~ 근데 눈빛을 자세히 봤더니 예. 음치인데도 그 정도를 해낼 수 있는 끼가 있으세요. 아~ 나중에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네. 아, 그럼 이제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눈빛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음치는 제가 보기에 음치는 그분이 오셨다. 압구정 호도사님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압구정 호도사. 본인이 말씀하실 대로 탈락자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만장일치로 모든 마음이 바뀐 적도 처음이네. 근데 이렇게 너무 너무 쉽지. 너무 쉽나? 두 분은 잠시 오른쪽 무대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른쪽 예. 거짓이면 진짜 잘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모르시는 거야. 중국 사람이 뭐 어떤 거 같아, 너는? 중국 사람인 건 맞는 거 같아. 그건 맞죠, 그건 확실히 맞고. 아, 근데 그것도 난 사실.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중국 사장님이면 음치 모시려고 중국까지. 놀러 올 수 있잖아요, 진짜로. 아, 근데 즐기지도 않아, 아, 너무. 자, 이제 그분이 오셨다. 압구정 허도사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실의 무대야, 열려라! 자, 드디어 진실의 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떨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우리가 다 음치라고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불안해. 불안해. 정말 실력자 허도사일지 아니면 사주 타로 카페를 운영하는 그냥 허도사일지 또 나오니까 헷갈리네. 실력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자 이분의 말 한마디에 허스키 보이스가 맞는지 아닐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 아닐 것 같아. 아 왠지 아니. 마지막으로 박진영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 제발. 오, 이게 뭔가요? 아, 궁금해! 야, 쪼인다, 쪼인다. 쪼일 줄 알아요. 말씀해주세요. 끼쟁이야, 끼쟁이야. 아,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아! 슬퍼, 슬퍼! 아, 정말. 여잔가? 여잔가. 여자면 반전이죠. 아, 우리 선생님. 이런 큰 무대 서본 게, 이런 큰 무대 서본 게, 1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허도사로서 신들린 무대에 선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음성 변조가 된 것 같거든요? 아, 변조한 거죠? 네, 변조한 거. 아니요? 아니, 본인이 한 거 같아요. 본인 목소리예요? 본인 음성 변조된 거 아니야? 아, 음성 변조가 들어간 게 아닌 본인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에이, 설마 이게 머리카락 속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웅성웅성 내시는데요? 아, 나 무서워! 뭐야, 진짜. 알 수가 없네. 허도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가짜, 가짜. 아, 모르겠다. 아, 진짜, 뭐야. 가짜, 가짜. 아, 또 이거야? 이거야.
실력자인가 봐. 아닙니다. 어떡해. 나 벌써부터 닭살 쏟아. 가짜야, 가짜야. 아, 이분은 실력자예요. 음치일 것 같다. 노래는 못하실 것 같다. 사주 타로. 그 도사를 저 도사로 하니까 갑자기 가짜 같아요. 허도사 이상하지. 허도사 이상하죠, 형이. 만장일치지. 네. 그래요. 너무 쉬워. 어? 우리가 다 음치라고 하니까. 근데 너무 쉬우니까 불안해. 오히려 불안해. 너 벌써부터 닭살 쏟아. 가짜야, 가짜야. 아이씨. 가짜야. 아까 그거. 지금도 기억해. 지금도 기억해. 지금도 기억해. 어떡해. 남겨둔 그대 눈물. 어떡해. 소름 끼쳐. 이제는 가슴 속에 묻혀만 두긴 싫어. 떠나야 했던 것도 모두가 우연일까. 비오는 거리를 보면 그대 다시 떠올라. 아직도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리며 나의 한숨 시간 속에 사주팔자를 보는 도인이 아니고요. 아. 압구정 지하의 작은 바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단은 우리 박진영 씨가 우리 허도사님의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딱 처음에 일곱 분 나오셨을 때 저분을 골랐는데 이제 와서 아니 말씀하시는데 여자 아이 같은 목소리로 처음에 노래하시기 전에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아 이분이 진짜 접신을 하시나 보다. 그 허도사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생기게 된 닉네임인가요? 제가 이제 가게에서 머리를 풀고 있을 때 손님들이 목소리도 이렇고 머리도 풀고 도사님이라고 어떤 분은 뭐 예수님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스도 도인 같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노래 연습만 해왔던 가수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좀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